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참 경사스러운 날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도 그 축하의 현장에 함께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 개원한 지 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춘향문화회관이었죠. 거기서 큰 행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 뭐 서울에 있는 국악원, 부산에 있는 국악원, 진도에 있는 국악원 분들이 남원 민속국악원 이 30주년을 축하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도 해주고 덕담도 나눈 그런 현장이었는데, 아쉽게는 저는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못 왔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서울의 국립국악원이 생긴 거는 뭐 1951년 한국전쟁 때 부산에서 국립국악원이 생겼고요. 서울에 이제 그 수복이 되고요. 환도를 해서 국악원이 생긴 이래 지방의 국악원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많이 있었지만, 30년 전에 남원이 국악원으로서, 지방 국악원으로서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국악원마다 뭐 우리나라 전통 예술이 가무 악기잖아요. 노래, 연주, 춤, 그리고 연희, 이런 여러 종목들을 치중을 하지만 특히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은 우리나라 전통 예술 가운데서 어떤 것을 더욱더 치중하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판소리와 창극을 중심으로 하는 국악원이 남원에 있는, 바로 이곳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무대, 판소리 완창 무대가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남원민속국악원에서 계속 공연을 펼쳤는데 이제 3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모시게 되고요. 8명의 또 중견명창, 젊은명창과 함께하게 됩니다. 남원에 있는, 그 너무나 강조하지만 저는 정말 이 남원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우리 국악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국립민속국악원 30주년, 정말 파노라마처럼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거 펼쳐지고요. 이 완창 무대를 비롯해서 또 많은 공연들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영대 선생님과 함께 완창판소리의 해설을 맡은 윤중강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주, 이번 주 오늘과 내일, 그리고 세 번째 주에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승호째 적벽가인데, 앞에서는 한승호 선생님께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요. 뭐 우정문, 젊은 명창은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 얘기는 조금 뒤에서 더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민속악, 판소리와 창극에서의 중심이 국립민속국악원이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판소리와 창극을 중심에 두었던 단체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선 땡땡 연구회. 조선? 맞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시죠.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선성악연구회가 지금의 국립민속국악원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내로라하는 뭐 송만가 명창, 이동백 명창 이런 분들이 다 계셨던 곳이 거기이고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한승호 선생님은 이런저런 인연으로 조선성악연구회에 발을 디디신 그런 분입니다. 한승호 선생님, 박봉술 선생님, 박동진 선생님, 이세 분의 명창만이
조선성악연구회하고 관계된 남성 명창인데 지금은 아쉽게도 선생님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조선성악연구회를 얘기해 주실 분들이 없는데 한승호 선생님이 굉장히 다른 면으로 고마웠던 것은 지금 서울 종로 익선동이라는 곳에 조선성악연구회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조선성악연구회에 있어 조선성악연구회가 바로 이 자리였어.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증언해 주신 분이 한승호 선생님입니다. 한승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역사, 근대사에 더 관심을 든 사람으로서는 한승호 선생님이 조선성악연구회를 아주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주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한승호 선생님 얘기를 조금 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1923년에 태어나셨다, 1924년에 태어나셨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1924년으로 구정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광주 금남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한다면은 금수저였는데 삼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그런 금수저의 혜택을 실제적으로 첫째 형님 그리고 두 번째 형님인 한갑도 선생에 비해서는 많이 누리지는 못했지만 예술적인 그런 것을 많이 받으셨지요. 아버님이 이제 그 한동만부터 시작을 하는데 조부가 아주 유명한 가야금도 잘 따시고 대금도 잘 따시는 분이셨고 아버님도 가야금도 잘 따신 그런 분이었는데 아들에게는 판소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형제가 국악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배우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셋째 아들인 이 한승호 선생님 본명은 한갑주인데 그 당시에 정남이라는 가야금 명창의 명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얘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서울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린 한갑주 손을 들고 광주에서 서울로 열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성악연구회를 어린 나이에 연구생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그 한승호 선생님이신데 한승호 선생님은 특히 송만갑 선생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한승호 선생님이 아버님도 알고 조부도 알고 그런데 아버님도 돌아가고 조부님도 돌아간 상태에서 아, 이 어린 꼬마 한승호 분명히 떡잎부터 소리를 잘할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예뻐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승호 선생님이고요. 한승호 선생님이 어린 시절이 그랬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10대를 지내고 1938년에 이것은 사실 국악계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늘 자랑스럽게 사실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한승호 선생님의 데뷔 무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뭐 그 전에도 데뷔하셨는지 모르지만 1938년에 지금의 서울시의회인 자리인 그때는 부민관이었습니다. 경성부에서 제일 좋은 공연장이니까 부민관이고 말하자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이틀에 걸쳐서 여러 명창이 완창을 하게 됩니다. 첫날은 춘향가를 하고요. 둘째 날은 심청가를 하는데 내노라 하는 명창들, 뭐 송만갑, 이동걸 이런 명창들이 소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무대에 올라가서 조선일보에는 프롤로그를 장식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프롤로그를 장식한 분이 바로 한승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한승호 선생님은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1930년대에는 그렇게 인기를 누렸는데 1940년대에는 이분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940년대가 되면은 일제 강점기가 돼서 많은 뭐 국악인들 그 당시에 조선악, 구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라든가 뭐 가수 예를 들면 김정구, 백년설, 이난영 이런 분들이 군예대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조직을 해서 만주에 가서 공연을 하고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고 이런 공연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박동실이라는 그런 명창이 있는데 이 박동실이라는 명창은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안중근 열사가 이런 열사관을 만드신 분인데 박동실의 제자답게 나는
황국신민의 서사 이런 거를 외우면서 그런 공연을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피해 다니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뭐 절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이러면서 활동을 접으셨고요. 그런 시대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1950년대를 겪고 국립창극단이 생겼는데 선생님은 창극단에 입단을 하셨지만 창극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판소리를 좋아하셔서 판소리에 더 적극적이었는데 1971년입니다. 그때가 권삼득이라는 명창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삼득이라는 명창의 탄생 300주년을 맞아서 서울에서 제1회 판소리 유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승호 선생님, 박동진 선생님, 박봉수 선생님이 이런 분들이 소리를 냈고 이분들의 적벽과 수군과 이런 거를 듣고 그래 소리는 이런 소리야. 그리고 창극도 좋지만 여성 명창들의 소리도 물론 좋지만 이런 남성 명창들의 소리가 정말 대단한 것이야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은 한승호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고요. 선생님이 결심을 하고 나는 이제 판소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몇몇의 선생님들이 지방을 돌아가면서 오직 판소리만을 하는 그런 계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조직을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선생님은 국립창극단을 이제 미리 고만두셨고요. 국립국악원에 들어오셨고 1974년에 심청가를 완창을 하셨는데 이게 요즘 말로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심청가를 먼저 시작을 했고 적벽가로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셨지만 내가 심청가도 좋지만 김채만이라는 분의 소리를 이제 많이 이어받으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있다가 시간 되면은 2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채만제를 많이 외워서 심청가를 하셨는데 심청가도 좋지만 나는 좀 더 적벽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적벽가를 하셨고 적벽가의 인간문화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70년대와 이제 2부에서 소리를 하는 2부에서 북을 잡아주는 김청만 선생님하고 뭐 80년대 공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선생님은 이제 매우 아쉽게도 제자 운이 없다 그럴까요? 제자 복이 없다 그럴까요? 조금 실례되는 말 일 수 있지만 제가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좋은 제자들도 오지 않았고 제자들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의 소리는 아구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명창 가운데서는 대사의 전달력 이런 발음을 충실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에게도 성음이 좋지만 그런 분이 김현수 명창이라면 판소리는 성음이지 하는 분이 바로 한승호 선생님이셨습니다. 한승호 선생님은 이 아귀성이라고 해가지고요. 독특한 그런 발성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선생님은 오히려 전통 판소리 일제강점기의 명창들은 그렇게 소리를 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소리를 했고 각군역질이라고 해서요. 좀 발음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여러 발음도 하는데 소리를 할 때 그냥 소리를 하는 게 이 소리 저 소리 갈 때가 다 있는데 그걸 다 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각군역질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기성 각군역질 이게 한승호 선생님의 대표적인 발성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소리도 하기 어렵고 선생님이 또 약주를 좋아하셔서 레슨을 하러 가면은 야 오늘은 그냥 소리는 조금 작파하고 호프집이랑 하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셨고요. 풀근을 그만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할 때마다 그게 사실은 맞는 건데 오늘은 이렇게 소리를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소리를 하니까 제자들이 붙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없었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한승호 선생님의 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제자가 없구나 맥이 끊겼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 제자로서 일찍부터 고등학생 대학교 때 한승호 선생님을 방문하면서 한승호 선생님의 이쁨을 받으면서 꾸준히 소리했던 소리꾼이 있었다는 것을 저 또한 몇 해 전에 알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우
정문이죠. 정말 이 우정문이라는 이 소리꾼이 한승원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를 계승한다는 것은 정말 판소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우신조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우정문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교통사고도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몸도 많이 건강해지시고 좋은 소리를 하고 계시고 또뭐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귀향 귀촌을 해서 또 거기서 박유전 선생님이 예전에 소리를 했던 거기에서 터를 잡으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판소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쁩니다. 지금 나오라는 박수는 아니고요. 나오라는 박수는 아니고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적벽가가 이제 펼쳐집니다. 사실 사설 좀 어려워요. 한승호 선생님 적벽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소리를 이제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사설집에 도움을 받을 텐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젊은 명창의 그 소리 성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리도 좋겠지만 이분이 3년 뒤, 5년 뒤, 10년 뒤, 30년 뒤에는 어떤 소리를 할지 이렇게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뒤의 소리는 정말 이 소리를 했던 한승호 명창의 소리와 똑같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2부에서는 이제 김청원 명검 모시는데 1부에서는 특별히 이치종 고수를 모셨습니다. 김청만 선생님, 일동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현재 일동국보 보존의 경남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무형문화재 가운데서 동네 학춤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동네 학춤의 전수조교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곡법 이수자입니다. 한승호째 적벽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박수를 적게 치면은 들어가려고도 잠시 기다리세요. 예.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가라고도 할수 없고 저는 이 멘트를 하고 나서 저희 이제 윤중강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지리산 소극장이죠. 지리산 소극장이 개관한 이래 가장 큰 환호와 함성에 박수를 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승호째 적벽가 앞마당을 펼치겠습니다. 이치종 고수께서 북을 잡아주시겠고요. 오늘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우정문 젊은 명창입니다. 이 더운데 많이들 오셨습니다. 네, 많이 더우시죠? 네. 워낙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소리가 워낙 큰 소리셔서, 제가 소리를 해오면서도 많이 부담감을 가졌고,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적벽가가 가사가 또 워낙 어려워서 살짝 제가 조금 뭐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좀 편안하게 한번 그리고 좀 이렇게 가볍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거남 8년 한시림이야 가야 구군이 쇠퇴할지 거록군의 장각이라는 자 있어 최악으로 위협하더니 하루난 우연히 사내가 도사를 만나 천서 세 권을 주며 이 책을 읽어 제세함이 나라. 만일 헛된 생각을 하다가는 천벌을 면치 못할 터이니 부디 명심하여라 하였거늘 장각이 집에 돌아와
천서에 쓰인 대로 부적과 약을 써 병자를 낳고 도액을 하게 되니 따르는 자 난론으로 수상만의 신도 수십만을 헤아리거나 장각 이때로부터 방자한 뜻을 품고 아우 장량 장보를 좌우에 거나리고 스스로 대은양사라 오고 저희 삼형제가 천공 지공 인공 자칭 장수라 하고 난을 일으키니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거늘 이걸 가르켜 세상에서는 황건적이라 하더라. 이때 탁현 누상촌에 한 인걸이 있으되 성은 유씨요 이름 비자는 현덕이라 하는데 중산왕 후예라 하고 낭군을 톱을 코져 널리 동지를 구하던 중 관우장비 두 사람이 만나 토원에서 음행을 하게 되는디 토원이 어디에 매뇨 한나라 탁현이라 부상촌은 봄이 들어 붉은 안개 빛을 내고 반도와 부름물에 오고 백마로 제지에 내고 사민이 손잡고 음행을 정하는 뒤 유연덕으로 장영 삼고 관운장은 중용이요 창익덕은 암호가 되면 황건적 토기 중어 만백성을 구출하야 구사일생 천신 만고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 형제는 동년을 일 한나라시 죽기로 맹세한다. 황건적이 난을 일으켜 평정시키니 동탁이 일어나고 동탁의 난을 평정시키니 이곽이 난을 짓고 이곽의 난을 평정시키니 난세간웅 조화만은 협천자 횡포하고 벽안자염 손중문은 강동에 운거하여 부급 강병자랑 터라. 이때 유현덕 관장과 결심하고 한시를 회복하여 적군과 분투하나 진중에 모사없어 취하로 한일러니 뜻밖에 서서 만나 공명을 청거하되 전무후무 제갈 공명 마룡강의 봉룡이요 초당에 깊이 앉아 상통하달 천문질이 구궁팔궤 둔갑장신 흉중에 품었으니 만고지 영웅 이렇듯 말을 듣고 유연덕 기뻐여 예물을 갖추고 어룡강을 찾아가게 되는디 가던 길에 목이 좀 탔던 것이었다. 어, 예. 이게 날이 또 덥고 하니까 목이 자꾸 이렇게 마르고 아 그러네요.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은 유현준은 신재앙은 팔척이 되고 얼굴은 바로 걷고 귀는 어깨를 누르고 후손이 무릎에 지나니 두려워
전로마 타고 앞서시고 그 뒤에 또한 사람을 불짝시면 신재앙은 구척이 되고 공인은 삼각수 청룡도를 끼어들고 적 토마상하더려 의시한 적었으니 문재앙일씨가 분명하고 그 뒤에 또한 사람을 물짝시면 신재앙은 7초 5촌이요 얼굴이 검고 제비태상 우리 눈에 세무마상어 두려워 으시 얹었으니 익덕일씨가 분명하구나 그때는 어느 땐고 근한 8년 수월이라 화룡강을 당도하니 석벽 포용한 걸음 속아 담겨 있고 창송은 천구절로 푸른 빛을 띄웠으라 심으로 다다려 문을 두다리며 동자야 선생님 게 없이냐 동자 여짜오대 선생님께서 영주의 석광원과 박릉의 최주평과 연암의 맹공이와 멜퍼시에 대하 강호에 배 띄우고 인간에 나가 바둑 두신 지 오래되셨나이다. 현덕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숙이 배로 왔더이다 잊지 말고 여쭈어라. 신야로 한번 가기 전에 또 물을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같이 추임새도 좀 해주시고 이게 조명이 막 이렇게 오니까 목이 가네요. 네. 신야로 돌아와 일상을 다 보내고 또다시 찾아간다 때는 음동설아니라 상풍한 남음하고 맑은 기운이 일어날지 후당 앞을 덩놓어요 동자야 선생님께 없으냐 동자 여짜오네 가형이 출타와 나가신 지 오래되셨나이다 현덕이 말 듣고 잠깐 쉬어 다시 오기로 하고 관장을 나리고 동구 밖을 나가며 시안수를 지었구나 일천 풍풍 설반연 양타가 푸르 공예의 감상 통합개교 산서과리요 한치만마 노도장은 당두 편편 이와락이요 풍면분분 유서광인데 회수정변 요맹처에 나는 퇴만 화룡강을 교두에 다다르니 어떠한 백발웅이
여호가죽 방암모에 천은나기 마라 타고 싣고 지나간다. 견덕이 시를 듣고 급히 하마 예를 하며 선생님께서 막비 와룡부와 노인 또한 나귀에 내리며 친절히 대하되 나는 와룡의 앞부대는 황승원이라 하옵니다. 현덕이 인사하며 두 번 찾아왔단 말 노인다랴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광음이 어려워여 수삼사기 진행지라 삼일무역 재개하고 와룡강을 당도하여 시문을 들어보니 동자라 월거날 동자야 선생님 게 없이냐 동자이었자오대 초당어 춘수가 깊어 지무시고 있나이다 현덕이 말 듣고 환환히 들어갈제 소슬한 송죽성과 청렴한 빈경소리 초당이 완연하고 개아에 대시우고 한일이 넘도록 서있으나 공명은 허나워요 아무런 동정이 없는지라 익덕이 성질이 급하니라 불이는 부릅뜨고 가만 팔 지켜들고 고성 대매월 우리가 가는 안주 금지 우격으로 저만한 사람을 무례하고 수차 수군을 여였으나 누가 이런 바지를 아니었니 무례 거만하여이다 소재 초당을 쫓아 들어가 이놈의 초당 내에 불을 벗썩 지르면 공명이 재주가 있다하니 죽나 사나 사나 죽나 동정을 보아 치만일 죽기 싫으면 응당 나올 테니 북근으로 결박하여 신야로 돌아가사이다 엄밀히 불을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 달려드니 현덕이 깜짝 놀래 익덕의 손을 잡고 현재야 현재야 이런 법이 없는지라 은왕성탕도 희연상빙후고 주문왕도 강자를 부랴하고 위수의 왕래큰을 삼고초려가 무엇이냐 좋은 말로 경계헌후 훈장은 획득을 나리고 문 밖으 멀리 서서 동정을 기다려라 분명히 거짓 놀랜 척 하고 의관을 정제한다 우리 위에 팔강윤근 몸에 난 합창으로 배운선 손에 들고 당하에 내려와 예필 좌증한 후 공명 또한 군대로 현덕의 기상을 보니 융중용한 흐룩하고 수수의 신용이라 창업지가 분명하고 현덕 또한 군대로 공명의 기상을 보니 신장은 팔척이오 을호는 관우 끊고 미제강산 청기하야 한영 청기하고 맑은 기운이 미가는 해라니 군자의 절개로다 방금 천하가 분분하여 수경선생 말씀이요 서서가 천거로 한 번화 못 배웠고 두 번화도 못 배웠고 유정한 성명을 괴롭하야 동작에게 붙였더니 선생님께서 보셨나니까
양은 본대 지식이 천박아야 주풍 새우 밥깔고 월아의 그리나 짓고 풍어를 읊푸되 어찌 국가 대사를 논하니 물이나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잔 드세요. 아, 괜찮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아니 이제 준비하면서 너무 습하고 제가 더위를 잘 타진 않는데 목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현덕의 군의 사양 마다으니 선을 탕탕 뚜다 이묘 여본 선생님 듣주세요. 천하 설주적 현자 이력 최후를 흔히 서백년을 한시루니 일주일 쓰기 없었거나 억제 창생을 되건진단 말이오. 발을 맞추는 두 눈에 눈물이 특근님의 끈이 주먹을 쥐어 땅을 치며 울음을 웃니 용음성이 용강을 진동한데 니야 니 감동하리 두 눈에 눈물이 떨어져 양소매를 다적시니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하노 벽상을 가르키며 이건 서천 54주요. 병주병을 일으켜 북양에 나가고 서천병을 일으켜 북양에 나가면 중원은 회복할 것이요. 중원만 회복하면 강동은 자연히 장군의 휘하로 들어온다. 아무 말도 마시고 여기 와서 한잔 하시고 하시오. 공명과 상명시킨 후 예물을 올리고 사인이 유숙한 후 이튿날 길을 떠나라 할지 아우 균을 불러 유황숙의 삼고제내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송악을 잘 갖고 학업을 잊지 말라 부탁하고 월용강을 하지 크고 신야로 돌아올 적어 형불 반천이오 상부 십여 여인이라 동명의 민병을 추모하여 스스로 팔진법 가르치는 뒤 방포일성하고 금고를 구 조인 중으로 제 일대어고의 장유장압으로
이대호고 하우든 하윤으로 3대우고 우미진으로 4대하야 사령지장 5대허여 호탕탕 지쳐울적 국명은 성견지명 이럴 줄을 짐작오고 신야에서 본성으로 본성에서 강릉으로 두 번 자리 옮길 적은 신야 본성 양처 백성 국명의 뒤를 따르거나 현덕이 대경하여 형산에 올라 바라보니 초주연 수륙 대병이 물밀듯 쫓아온다 빛의 창건 팔병 산나무니 깎고 조조제장 골다투 아퍼슬째 문명의 말을 말아 달려드니 핵덕어그 판성질 창들고 말아쳐서 현덕을 보아야 창판교를 지내갈지 수십만 백성 울음소리 상곡 중에 아득하고 대장어 생사를 몰라 아궁천통곡 슬피 울적의 진을 내쳐 달아난다 한곳 탕도니 현덕의 제장이 나무 그늘 아래 쉬어 앉아 제장 오기만 기다리는 제가 일로 가면 물 먹는지 아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이 옷도 덥네요. 시원하라고 마쳤는데. 아, 더울 때 가만히 있어도 힘들죠. 이 옷 입고 조명 받고 소리까지 하려니까. 솔직히, 아이고,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덥네요. 이때여 조언은 공자가 두와 양부인을 안고 일편단심 버금 마음 부남이 충천하여 위진을 바라보니 헌차위만 가는 것도 관리장천 구름 속의 편지 흔든 용의 모양 구십충강 새벽밤은 흐르는 유선 같고 단산뱅우 기상이라 풍우같이 지내간다 조은이 말을 지쳐 그곳을 탕두허니 화연 부인이 공장 안고 우편다리 창 막고 좌편 다리 살을 맞어 일신 수중을 펄펄 떨고 듭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재밌는데. 예. 네. 아두를 여기서 이제 조자룡이 일약 스타가 됩니다. 아두를 이제 혼자 부하로 가죠. 그래서 그 유비의 아두를 낳은 부인이 좌편다리 이렇게 벌벌 떨고 살 맞고 창 맞아 벌벌 떨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조은이 말에서 내려 복지하여여짜오되 부인께서 고생하심은 소장 불충지제오니 만사 무속으로 쏘이다. 후병이 급하오니 부인은 상마소서 부인이 이런 말씀
장군이 두마 단신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리요. 이에 호탄 반세 권력이 이뿐이니 아들을 부자 상봉토로 가와야 주시면 사무의 안으로소이다. 고정에 뛰어들을 자결하니 애석한 그 죽음 니안이 슬퍼리오. 조은이 담을 애쳐 우물을 메우고 공자를 품안에 장신은 후 마을상 선뜻 올라 제쳐서 도망을 때 조준 수륙 대명이 물밀듯이 쫓아오온다. 조은이 싸울 뜻이 없어 풀려라 달아나고 뜻밖고 도항 중으로 붉은 기운이 흐르나고 천봉제 탑이 와 그르르르르르르르 조은탐 용총이라 병력 끝이 소리치 도항 밖으로 뛰어나올 적어 앞에는 마연장 뒤에 난 촉촉장남 한 맞고 뒤를 치니 조은이 청홍 보험을 빼어들고 동해번뜻 서장을 베이고 밤을 지쳐 북장을 찔러 좌충우돌을 째 조은이 장판 교를 지내갈지 임피마고나야 희사지경이라. 말과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임피마거나 기사지경이라. 조은이 복지하야 여짜오대. 이제 여기 엎드려갖고 여짜온다는 얘기입니다. 간부인을 호송하고 미부인을 모셔올까 바랬더니 공자 일심 보존하야 흥근 살아왔나이다 하며 품 안으로부터 아두를 내어놓니 현덕 초은의 수고를 위로올지 이때 장익덕은 장판교 상의 말을 타고 높이서 조적을 해적하는 뒤 위진을 바라보니 조재훈 수력 대병이 물밀듯이 쫓아온다. 안도 평양원고 함성이 동천이라 장판교 상말아버니를 대장먹장 얼굴 장팔사모 들고 조진을 한번 흘켜보면 은인 장익덕 이곳에 머무르는지 오래로하다 나와 대적할 자 있으면 나오느라 한 번을 오토하니 천지가 와그르르르르르 무너진 듯 벽해가 뒤넘는다. 두 번을 오토하니 땅이 두꺼진한 세 번을 오토하니 세배간장 반교 충동이 절컥 부러져 그런 물이 출렁 나는 새 뜯어져 조진이 황황하야 하우거리에 낙마오고 태병하니 익덕이 위협이 천하에 떨치더라. 갑자기 불려온 고수가 돼가지고요. 많이 맞춰보지는 못하고 해가지고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장비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게 장비의 아리아입니다. 유일한 적벽가에 강화로 돌아와 견벽 불출을 째 강동의 송곳 주유 공명의 높은 이름 듣고 노숙을 보내어 좋은 말로 유행커늘 조 공명이 현주전에 하지거니 현주 대경 다발 분분한 천하득실을 선상만미 쌓는데 출타국 위에 말이오 심양 처분하옵소서.
흥명이었자오되 우왕 손곤호고 위견 조조하니 한실이 미약이라 양이 틈을 타 오나라 들어가 추위를 격동시켜 조조와 싸움 붙인 후 도주 환히 허며 충도 이기열 터이오 좌이 득공을 터이니 현주는 아무 염려 마르시고 동짓달 20일 자룡을 이래 없선주어 남병사나 우강옥으로 보내소서 만일 때를 놓치우면 량을 다시 대하지 못하리라 홍명이 하지에 구 물러나와 오나라를 들어 갈적어 머리 위엔 강윤건 몸에 난 창으로 백운선을 손에 들고 강동에 당도하니 노숙이 인도하되 타역에 안을 하고 추유 손관 앞에 인도할 적 한두 말로 불리치니 홍명을 높으는데 캐누가 당을 쏘냐 한장수가 나온다 한장수가 나고 난 뒤 황금갑옷 황금투구 창창대금을 손에 들고 큰 소리로 호령을 하는 뒤 방금 천하가 분분하여 경사를 보냈거든 좋은 의논은 아니하고 괴한한 싸움으로 타보내니 이게 손님의 대접이며 무상의 도리인가 좌우제장 무색하여 고개를 숙이고 물러난다 주유와 공명이 국사를 의논하는디 권선생의 높은 지에 들은 지 오래라니 방금 강동의 위급 보니 선생의 뜻대로 대망을 이루옵소서 공명이 하는 말이 조조가 꾀를 이어 동작대 지은 뜻은 대교 소교 두 여인을 다려다 호강 고저한 일이오니 그 이교를 조조에게 보내시면 강동은 아무 염려 없고 후안이 없으리다 그렇지. 선생이 그리 잘 알으시나니까 예 조조아들 작은이가 동작대부 지은 글을 사방선비 외우기로 나도 그 글을 사랑하여 외웠나이다. 예, 그러셨나니까. 그래, 그 글을 외우셨다 하니 한번 들려주실 수 없으시겠소? 예, 들려드리죠. 국명이 글을 외우는 뒤 총병 후에 회위에 흥청대의 월정 견태부지 관계에 환성득지소용 근군문지차에 후상으로 태청 입중천지화관에 예언비 가곤서성 입상되어 좌우해요 유옥용요 금봉해요 남해 교호 동남해 낙조석지 여공해요 부왕 도지 괭내에 가문하지 부동이라 흥근제질의 출에 협비용지 길몽이라 항충풍지 하목해요 청백 조지비뱅이라 등군 수동왕 회룡기오하유에 원사대지연구 낙종고의 무양이라 추여 듣고 화를 내 칼을 들어 문을 치며 응고로 노족들이 이다지 모량가 대교라 허는 이는 내 아니요
소교라 허는이는 내 아내를 소이다. 공명이 놀랜 척하고 내 과연 모르고 실언을 하였소이다. 풍유조석 화복이니 너무 대로치마옵소서. 안정을 시키고 여기 차나 한 잔 드시고 좀 안정을 취하십시오. 한 잔 드십시오. 우리 고 선생님 박수 좀 쳐주십시오. 아, 안정을 시킨 후 주유 진세를 살펴보니 강풍은 홀기하고 초체 황계난 강중어 떨어지고 떨친 깃발은 추유 면상을 스치고 가니 화궁을 징조로되 동남풍이 없었으니 욕파 무기우고 한소리 이게 하며 토열을 하니 가련구나 추유 성명이요 추유와 공명이 국사를 넣는 허는디 도독의 병은 양약이라 양허니 양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추유 탐복허무로 알 바람은 천지조아운데 어찌 인욕으로 드릴까? 주유가 공명이 16자 그릇소 주유를 보이니 그 글에 허였으되 욕파 조족 의용하고 만사구비 직결통통이라 선생이 이제야 병은 아옵시니 장용하약 치지 있고 사제 위급 망직 사교하옵소서. 공명이 하는 말이 모사는 재인이오 성사는 제천이라고 했으니 내 동남풍을 빌어보건 나이다. 동남풍을 빌기 전에 차를 한 잔 마시고 빌어보겠습니다. 아, 이 대목이 주역에 나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뭐 아시겠습니까? 전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는 저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차 한 잔 먹고 동남풍 빌 대목이 아닌데. 주유가 반겨듣고 500 장졸로 안병산 죽단하고 120 청군에게 기잡고 단을 지켜 청명사후하라. 그때 공명은 기풍삼일을 허려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안병산 올라가 지세를 살핀 후 동남 굵은 흙으로 군사시켜 3층 단을 높이 쌓니 황원은 24장인데 매일 친구가 3층 하분이 공시 호청이로다 1층에 18수각세끼를 꽂았다. 동방칠면은 허강제업 황신미기 장용지영우 청기를 꽂고 서방칠면은 구루이 묘필자상 백오지형 백기를 꽂고 남방칠면은 증기유성 창익준 주작지상은 홍기를 꽂고 제1층은 주의 64면의 64길 능하야 파리를 분하여 황기를 세우고
상 1층은 용사인하여 각이나 속발 관리우고 금은납포 봉의 박대와 둘이 방공을 입히고 천자린 히비린 허여 수집 장단하고 간첨삼에 흉의 우이봉하여 풍신하고 전후의 비린하야 봉보고보고 후의 비린하야 봉향로하고 하나의 십사인은 각각 지은기 대극장창 황홀백목 주번 혹독을 가져 청명사우하라. 그때의 공명은 무역제계 심피도어 발붓구머리 풀고 탄 전의 예를 들어서 노숙은 손을 잡고 여보 차경 차경은 군중을 내려가 홍근의 초병함을 두대 만일 피는 바 흥암이 헛들에도 고에 타이르지 마시오. 약속을 정하고 노숙을 보낸 후 수단 장조에게 병을 얻되 부르 단이 방이여며 불어교도 접이여며 불어실고 나누며 불어 대경 당해하라. 약 위령자는 군법으로 참으리라. 분부 마친 후 완보 등단하여 환천 방위 이정하고 분양 재수원년 후에 하나를 후루로 암출고 하단 입상하여 잠깐 쉬고 군사를 분갈아 밥먹인 후 일일 등단 3차 하단 3차 공명이 바람을 얻은 후 허리 풀고 발 벗고 학창을 그듬그듬그듬 흉흉하다 딱 붙이고 장막 밖으로 선뜻 충충 난병산 내려오면상 휴를 바라보니 강천은 요새 커고 새별이 흥실 흥실 떠 이는 달빛이 빛별한데 우강변을 당도니 그때여 상산 조자룡은 해마침 등대하고 선생우기를 휘두리다 선생우시는 그 둥을 보고 선두에 퉁퉁 내려와 급하고 저러면서 선생님 위방진중 기체 평안히 다녀오시나니까 공명도 판가라고 다룡의 손을 잡고 현주 안녕하옵시며 최장과 군조리다 무사오 예 무사옵지요. 어서 급히 배에 물이 솟아 일편 풍석을 순풍아 돈을 날고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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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는구나. 이때
도나라 주유는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자룡 이제 활쏘는 대목에 나오거든요. 살짝 이제 목이 가가지고 이 대목으로 첫 대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 아, 그 적벽가에 눈대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자룡이 활쏘는 대목이 참 백미 중에 백미인데 자진모리가 길어요. 아까 그 동남풍 비는 데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잘 나오면 좋은데. 말이 맞지 못하야 장근 삼경시분의 홀련 풍성이 들리면서 해각이 우음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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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폭파안도가 간담이 알아 지는지라 이 사람은 유달천지 좋아하는 귀신도 난치기요 만일 노래 두다가 동호회 화근이니 명심불망하라 서성은 배 타고 정부 말을 놓아 남명산 높은 봉 나는 뜯어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집기 정사는 단풍잎 보고 지지 공명은 지거 이거로다 끈뜨려진 자일양망 바람결에 걸렁걸렁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도 처군사 여짜고 대 공명이 바람을 얻어놓은 머리 풀고 발 붓고 이 너머로 가듭니다 옳다 그게 바로 공명일타 제 차산 중이었던 종천강으며 종지출현 지가 어디로 간다 하나로 쫓아가니 안경장파 눈길 물결은 휘양은디 공명은 애고종적 이 뭐가 차이하나 이놈 소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도 이 수졸들은 공명을 모르나 자일일묘시 강한음행인비 영양황소 맑은 물고기를 악년어선비 심리장가 벽파성 광대여든 거롭비 동강은 진리탄 음자령을 낚시 만나는 심으로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이런 대장이 오뚝 나서는 뒤 한번 보면 두번 보기 엄숙한 장수가 둘이 서로 만나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귀를 쫑고 고개를 까딱 상효로 가더니다 옳다 그게 바로 공명일타 날 냄비 잡아타고 이놈 사공아 냄비를 빨리 줘 공면 담배를 잡아야지 만일 못 잡으면 이내장 청으로 이목을 탱그렁비어 이물에 분명 내리지 이 백골을 이 찾는단 말이냐 사공들이 황급하여 여봐라 친구야 우리가 오가
가리밥이야 아니냐. 그렇지. 열두 친구야 우겨라 치다라 들어라. 이기여 상류를 바라보니 왕옥이었던데 흰부치 뒤적뒤적 공명 이씨가 분명 타. 서성이 크게 외며 저기 가는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개 머물러 내 한 말 듣고 가오. 우리나라 주도독이 잠깐 흉내연아이다. 공명이 하대소 하대 너의 도독 살의 마음 내 힘이 하는 바라 후일 보자고 해보아라. 그래도 못 들은 채 빨리 저 쫓아오며 기니 할 말이 있사오니 대장간 머무소서. 철용의 회를 내요 선생님오. 어찌하야 제러한 무엄한 놈들을 목전에 두어리까. 소정 화살 끝으로 저놈의 폐아지를 산적 꿰뚫어버리라. 공명이 반려대 아니 그는 양구 화칠 생각음이니 죽이지는 마구없이고 놀래 여사나 보내소서. 자룡의 외를 내요 선두의 우뚝서 희놈 서성 정봉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선생 높은 제주 너희 나라 들어 큰 공을 세웠거늘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 꽂았다라오니 너희를 시켜서 마땅하나 향구 과친을 생각하며이니 죽이지는 아니올 테려대 내 수단이 눈이 보아라. 가는 배 뭐 모르고 오는 배 바라볼 때 백보 한해가 되든 말든 두고 복실하여 대초를 먹여 초통이 터지거나 하삼재를 꼭 치고 뒷손을 끌어당겨 뒷손을 끌어당겨 귀 밑에다가 붙이고 깍지손 뚝뛰니 번개 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 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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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또 한 발 거듭쓰니 오듬에 가루조차 물결에 뒤쳐 소설의 광풍에 해머리 뱅 우뱅 으아리랑 출렁 치환선이 뒤둥그러져 떠나가는구나. 잘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딱 요 며칠 전부터 목이 가더라고요. 언제 날이 그냥 더우면 모르는데 습하니까 그렇네요. 아, 1분은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어떻게 왔네요 여기까지. 자리용어 거둥을 봐라. 흙이가 양양우고 발든 팔 내리고 딱지 손도 내리며 흥성으로 호령을 하느니 이놈들 당양 장판기와 싸움 아들을 품에 품고 귀국 대병 10만을 단칼에 무찌르던 상산 조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느냐. 너희를 죽일 테로돼 우리 선생 후회신 말씀 죽이지는 말라허여 죽이지는 내가 아니어였으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푸너기가 아니었구나. 봐라 사공하어서 가자.
턱 감고 토 따르라 투 두둥 떠나가는 누나 서성 청봉이 급출하여 돌아와 이 사실을 회부하니 휴할 일 없이 조조를 먼저 치고 현덕을 후로 치자 약속하노 감령한 체주 항결 그날이고 오림을 즉취하고 조조 진중 들어가 그하위호하라 군마를 각기 조발을 지 황계로 화선을 안배 키우고 영리한 소주를 불러 소주에게 방서 써서 지석해라 하고 다시 제일 때는 한당이요 제2대는 주태요 제3대는 장음이요 제4대는 집무로서 각기 전선 300적식을 인솔케오노 도둑 주연한 정보와 공동상에서 독전하며 서성 정봉으로 호역견언구나 유독 미방 유봉을 불러들여 너희는 각각 전선 타고 원강에 떠 있다가 해군을 사로잡고 해군 기계를 나사 원하라 목이 영 안 나오는데요. 만군 제장 령을 듣고 군사들도 생기네요. 주역으로 챙시고 노래 불러 춤추는 놈서름을 겨우 와서 고가는 놈 애자락 편지외듯 지담을 섞어서 덤빙인 놈 창끝에 턱괴인 놈 창하의 항군산을 번가지를 따르르르르르르 바라 패고 누워 혼자 앉아서 우는구나 어느 시절에 나 고향을 돌아간단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어이 허리 1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리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관객의 영향을 많이 받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완창판소리를 할 때는 말하자면 이 벽도 소리를 알아들어서 소리를 하기 쉬운데 지금 여기서는 소리를 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리꾼도 힘들고요. 이 벽을 통해서 울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믿지 않겠지만 정말 저도 공연사회를 공연에서 여기저기 가보면은
이 국악을 많이 했던 공간, 또 제가 많이 했던 공간에서는 정말 편하게 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가지는 특히 판소리라든가 이랬을 적에는 호응입니다.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신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호응이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호응 2부에서는 호응 잘해 주실 거죠? 아우, 그래요. 저는 정말 추임새 잘하는데 이런 데서 추임새 막 처음 하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는 좀 추임새 좀 해주시죠. 앞에서 손창 좀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공연장에서 한 5, 6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 추임새 합시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하죠 그냥요. 얼씨구! 좋다! 조금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승호 선생님과 관련된 예의학인데요. 한승호 선생님은 이제 서울 올라가서 송만거 선생님한테도 배웠고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많이 있었지만 이분이 가장 지향하는 소리는 김채만이라는 분의 소리였습니다. 사실 김채만이라는 분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김채만의 소리를 굉장히 사랑하다가 김채만의 소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박종원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 소리를 익혔고요.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한승호 선생님의 이런 소리가 만들어졌고 한승호 선생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청가도 좋으시고 적벽가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2부에서 장단을 잡아주실 분은 김청만 선생님이신데요. 김청만 선생님을 통해서 저도 이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다시금 듣고 한승호 명창의 이런 일화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글을 쓰고 이런 데서 애써를 하는 사람이니까 김청만 선생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만 선생님은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판소리 곡법 예능 보유자 일통 우리나라 최고의 명고이십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예술감독을 역임하셨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한승호 선생님의 소리를 사랑하고 있고 한승호 선생님을 잘 알고 있고 그 소리가 우정문이라는 이런 젊은 소리꾼에게 잘 이어지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무대에 나오시니까 더욱더 기를 받아서 우정문 젊은 명창이 소리를 더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잘 쉬셨습니까? 네. 예,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시 설리오니 많은 군사들 각기 서름 타령 나오는데 이놈아, 넌 내 서름 모르자. 네 서름 그만두고 내 서름을 들어봐라. 네 내 서름을 들어라. 내 서름을 들어라. 나는 나무 대 독신으로 큰 오십이 장근토로 세라 일쯤 혈육이 없어 매일 부부한 탄이라 웃다 우리 집 마누라가 인갓 공을 다 드리는디 명산대 찰령신당 고묘 중사서광사 칠성불공난불공 가사시주 인등시주 집에 들어있는 날도 성주 조왕 당산 철룡 충천군
지신제를 지극 정성을 드리니 공전 답이 무너지며 신든 난 기가 부러질까. 어따 우리 집 마누라가 하루난 회복 기미가 있는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허리야 혼미중은 탄생은 이 딸이라도 반가울 텐데 아들을 낳았구나. 열 손으로 떠받들어 땅에 늘 날이 저녁고 3-7일 지내고 5-6-4개 넘어가니 발바닥에 살이 올라 더덕더덕 노는 양 방금 웃는 양 엄마 아빠 도리도리 주암달깡 섬마 풍둥 주야 사랑이 정하는 거 자식 밖에도 있느냐 난세를 당하였구나. 사당 문 열어놓고 통곡 재배 하지 글쎄 간간한 어린아이 안고 누워 뒹굴며 여보소 마누라 내가 지은 생을 하더라도 이것을 구이길로 나 그 후사를 전해주어 생이별 하지구고 전쟁을 나왔으나 어느 때나 내가 고향을 갈지 기롭던 아들을 품 안에 안고 아가 응아 흘러 볼 거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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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 너는 죽더라도 후사는 정했구나. 네 서름 그만두고 내 서름을 들어봐라. 니네 서름 들어봐라. 네가 내 서름을 들어봐라. 나는 부모 일찍 조사오고 일가 친척 전혀 없어 열열 탄신의 몸이 이성지야 우리 안에 얼굴도 예쁘고 행실도 초촐하야 종가대사 탁신 안정 한시 떠날 길이 전혀 없어 철가는 줄 볼을 찌고 불화병 깨는 소리 미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전하 그러니 아니 올 수 없던구나.
선봉이 꽃천리 벌시고 창대 끌고 나올 저거 우리 안에 내 거동을 보고 벗은 발로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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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엎드리며 발 죽이고 가오. 18층 춘철 문연을 방혼자만 여기다 두고 전쟁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랄 달래랄쯔 허허 마누라 우디마오. 사람이 세상을 태어났다가 전쟁 출전을 못하고 죽으면 장부철개가 아니라고 흔히 우지 말하면 우지 마오. 달래여도 아니 듣고 해를 내도 아니 듣는구나. 잡았던 손길을 해후리 첫들 치고 전쟁을 하왔으나 어느 때나 고향을 갈지 유주공산 해군이 될지 생사가 초석이라. 어느 때나 고향을 가서 괴롭던 마누라 손을 잡고 만담 청해를 흐여볼까. 아이고 아이고 허리 이렇다시오르무니 또한군사 쓱 나서며 이놈은 키도 조그마하고 앞가슴이 쫙 부러지고 진중에 생긴 뽕까지 이상해 생기는 진중에 호령을 하고 나오는 뒤 한참 마시고 나오는 것이었다. 여름이라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놈 저놈 발들어라. 너희 모두 소장부여 위국자 불고 가라고 그래도 일렀고 다마 하필 연체제하루다 막양양 전녹이지노소 우리 공군사가 되야 전쟁 나고 온몸이 고향 생각 있을 때겠나. 내 소원은 이르기를 유와 삼척 드는 칼로 호완양진 장순머리를 번뜩 땡그렁 베어들고 새 높이 달아 대관성 노래를 부르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부모
인척원 근본님 나를 보고서 반길지 우리 아내가 나를 보고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다녀와 쏘 다녀와 사지 전쟁에 갔던 남군의 사랑이 반가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 그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한군 사나 이제 오는 뒤 이놈은 그저 아이고 타령만 하겠다 아이고 서름이야 아이고 서름이야 아이고 서름이로구나 아이고 서름이야 아이고 서름이로구나 어찌나 이렇게 울었던지 목이 타는 같다 동안군사 나앉아 오는 뒤 이놈 서름은 바로 조리 있는 서름이었다 시병간관 은원씨는 겸엽제로 판천 싸움 냉작대우 최우장수 사로잡던 당록 싸움 주나라 세안천지 분분하다고 춘추싸움 위북진왕 늙은당년은 잠식산동 육국싸움 봉기지장 유라는 뒤 8년 풍진 조안 싸움 태공 예우 채피겄다 서북 태풍 화수 싸움 70여 전 공이 없다 황도령은 유격 싸움 마상천하 허였구나 초고의 삼국싸움 동남풍이 얼굴로 빛듯다 적벽싸움 에야서라 싸움 타령 가슴 끔 적힘에 킨다 공성신 퇴를 각오해지고 여러 군사 달려들어 너희끼리 술잔 안 간 먹고 장담 패담 잡담을 다오는디 내가 포기여 패전이 보였으니 너희들 알아서 싸우려무나 떴다 보아라 울명심야에 저가 마귀는 남천을 무릅쓰고 진을 피해 날아오느라고
꽈, 꽈, 르르르르르르르. 담으로 쫓아 북으로 굴고 가니 조주 듣고 뒤누아야 처가마귀 여하야명과 차우다발 의심 큰데 현얼명의 의시 천호고 남의 뜻소나 부이다. 조조 취응이 주정하여 글지을 퍼스되 올명성이 오작이 남비란 것은 금일 임진시 그것이 바로 불길조로서이다. 해놨으니 조조 듣고 해를 내요 유보기를 불러들여 이놈 유보가 월명성이 오작이나 임진시 불길주란 웬 말인고 당두르고 요망은 놈 니 감히 꺾을 수냐 창으로 파 찔러놓니 항주 차사 유보기가 창을 막 고섰던 자리가 꾹 부러져서 발발발 떨면서 죽는구나. 여러 군사 달려들어 유복의 시체를 붙들고 아이고 유복아 이놈아 누가 나와 지연이 올 적은 누구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우리 유복이랑 같이 가서 싸우라고 하였네. 너는 여기서 장수장에 맞고 쓰러졌으니 내가 고국을 가서 누구 어머니 만날 적어 유복이 어찌 되었냐고 묻게 되냐 죽었다고 올 것이냐 뒤에 온다고 말을 하랴 너와 나와 같이 죽자 같이 죽어 같이 죽어 발구리고 땅을 치며 여기 저기서 우는구나. 조조는 아무런 줄 모르고 싸움 준비만 하게 되는 차일 수군 도동목의 무금 연쇄전선 필세요고 직일진병 제초걸제 초조창대윤 높이 앉아 수룩제장 오색기우를 차례로 분발한다 수진 중엽총 목의 무금이요 정엽총장 아비면 우엽총 요통의원 수진의 천사파서왕이 후사파하위원이요 수룽접사 하우동중이면 좌우후위 허저 장렬아 하금선필의 전선 풍지법으로 연선 평지같이 왕래언니 초조두 선에 높이 앉아 연습을 관망하고 군중의 대의원이 청옥 순옥 아래는 만일 불로 쳐들올진대 어찌에 피하오리까 조조 듣고 하는 말이 화공은 바람을 빙자하느니 통절 서북풍을 신 말라 내지는 북에 있고 저거지는 남에 있으니
반드시 승첩할묘법이로다. 수륙군을 정돈하고 싸움을 재촉하게 되는. 이럴 때 이제 그 한승호 스승님께서는 그 예, 네, 그래야 목이 탁 터진다고. 황계나 이십화선 그날이고 정용하기 임기상후 헌봉대장후 황계라 불연시 꼭꼭 청포장을 불러치고 삼승도 높이 올라 오강여울 바람을 맞춰 지국 총소리이고 흔히 떠들어오니 조주가 부고대이여요 정우가 니보아라 정우가 니보아라 황공무기 날 위하야 양초 많이 싣고 오는 배라 하나리 도미오 이안이 상쾌여냐 아히 이태소대 이제 불을 질러야 되는데 오늘 날씨에 맞기는 하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아,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정욱이가 짜오대 군량 실은 배량이면 선중이 온전을 더있네 요요하고 법류하니 만일 불로 쳐들올진대 내지에 피하오리까 조조듣고 의심하여 문빙으로 급히 정선토록하니 문빙이 선대요 뚝서 저하게 떠들온 배 허대빼요 우리 승상님 영전 지난 일랑 들어서지 말랍신다 이 말이시든 마든 산성에서 방포위에서 꿍 사랑개가 군빙불로 방세고고 살마저 떨어지고 허와 신기전과 대대 뛰나발 소리 두둥둥둥 내고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 과미진도 한 번에 불이 보았어 천지가 대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두 번을 불로 치니 우주가 뱉긴 한 듯 세 번을 불로 치니 화염이 중천 풍성이 우르르르르 물결 줄렁 전선 뒷동 돈대 과직 끈 용총할 때 노상 아래 우비 삼파 행장바도 각 부대 무례가 풍 히티퍼 롱 장막 쪽 쪽 화전 궁전 방패 창어 말장 발방스 징부 꽹과리 앵그렁 앵그렁 산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산 화광이 헐헐 수마 천선이 간대였고 적벽강이 뒤끌어
불빛이 날리냐 가련할 손 백만군병 날도 때도 못 오고 키 맥히고 숨 맥히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밥 먹다 죽고 떡 먹다 죽고 지가 죽어보느라고 죽고 참으로 죽고 거짓말로 죽고 실없이 가엾이 함부로 더물어 떼떼 그르르르 합불싸 가슴 쾅쾅 두다리며 죽고 이놈 떼기 욕하며 죽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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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고 또 죽고 돌아섰다 도로 다시 맞고 쓰러졌다 앉았다 일어나서 달아나다 다리 다시 맞고 쓰러지고 흉사분사 오사급사락살 몰사 어떠한 군사나는 시조초장 내다 죽고 또 어떤 군사나는 선두에 퉁퉁퉁 나가더니 항천 통곡 포천 망극 빌다물에 뽕! 또 어떤 군사와 나는 불타는 배 부러진 도대 끝으리로 뽁뽁뽁뽁 기어 올라가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는 이제 여기서 할일 없이 죽습니다 언제라시 미오리오 빌다물에 뽕 또 어떤 군사와 나는 복면 당하면은 먹고 죽으려고 비상산 어뜨니라 꺼내 와사 깨물어 먹고 죽고 대야 수정계 본물에 사람을 모두다 국수 풀듯 뜨러 적극조 총계암 통남날개 돌송곳 하양염초 톡바늘 적벽풍파 떠나갈 적은 일등 명장 했을 때가 없고 알렌 창수가 영예로우나 화전국 하는 소리 여기서도 저기서도 허전은 창 들고 서왕은 칼을 들고 남은 군사를 거나리고 죽을 뻔 쫓아오면 선봉대장 황계라 호통하니 조조영원 기겁하야 제 이름 제 부르며 잠져져 절개 간다 알다리오 조조란 놈 지가 진실 조조니라 쾌탈량다 도망을 쫓아 요하를 급히 쏘니 황제 맞고 해 아래 뚝 떨어져 공이야 날고 와라 한당이 급히 건져 살을 빼요 본진으로 보낼 적은 조조 참말이 비상하다 배 아프다 농치지 마라 까딱으면 실수한다 여봐라 청가 어떤 성상님 말을 거꾸로 탔소 희놈아 언제 홀케 타야 말머리 베어다가 뒤에다 붙여라 붙여 주유 노숙이 축전 축지법을 모드는 줄 알았더니 상부터 물음치니 이런 영웅이 했을진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거보다 날 살려라 날 살려 오림산으로 도망을 하는구나 승상님
오늘 파오니 삼국의 영웅이란 말 들을 만하시오. 우리 선생님 박수 좀 쳐주십시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아니 근데 괜찮았는데 요 며칠에 습하고 좀 덥더니 목이 탁 가더니만은 예, 그러네요. 창왕문주 도망을 째 세만 푸르르르르르르르 알아나도 폭병인가 의심을고 낙연만 퍼석 그여도 취병인가 의심을고 가끔 뒤를 돌아다 보면 오림산 험한 길로 반생반사 도망을 하는구나. 오림산까지 왔습니다. 저조 가끔 목구름 추거나 청우기였자오네. 승상님, 그 말무게만은 허리 어찌 그리 목 전신을 훔쳤었소. 정우가 내 목놈에서 화살이 띵! 칼날이 번쩍? 내 목 있냐? 아, 그 목 없으면 어떻게 말씀하시오? 인자 조용해졌으니 정신 차리시오. 조조가 고개를 막 들라 할 적에 의외에도 말 발굽통에서 매초리 한 마리가 아이 그 정도가 내 목 있나 봐라. 아, 그 조그만 메초리가 나는데 그렇게 놀리시오? 아, 그놈 뭐 메초리냐? 아이 그놈 제때 잡아다가 무시 부셔놓고 간 맞춰서 팍 졸여놓으면 술 한 주는 제일이라. 드셔보셨어요? 아, 이 통에도 입맛은 안 변했어? 아이 놈아, 입맛하고 양기하고 직결되는 것이니 입맛 떨어지면 양기 떨어져서 어떻게 싸우느냐? 조조 정신 차려. 사면 경계를 살피난디. 이건 머신고니 적벽가 세타령이로구나.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주라는 새가 되어가지고 지적이고 우는디 조조는 그 와중에도 한잔 하던 것이었다. 아유,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무 짓도 안 씁니다. 그냥 드시오. 새소리가 잘나야 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종자펀디 안악은 눈 쌓이고 전봉 바람에 질적 행운왕 끊어지고 초목실이 없었으니 새가의 울야마는 척벽의 객사원귀 호향이별 한주들이 조승을 원망한다 지지우르후다
나. 다나은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알는고 햇빛주 젖빛주 제빛죽세 자체 내 앞과래기도 생활을 괴로워하네 병에 좋다고 당연한 화를 들고 살이 없다 걱정 마라 살 간다 수르르르르르르르르르 후반 세 판공어 통실 높이에 통남풍을 내가 막어 주자 너울 처바람 막이 철망고 벗어났네 화병아 우지 마라 누구들이 누구들이 처종달세 황제어통 겁을내요 시행포를 내 이번에 따욱 따욱이 첫 따욱이 활용도가 불어니로다 폭병풍파가 밀어온다 어서가자 초계우리 음단 끝에 겁낸 장주룩이 갈수록 열방굳다 폭등을 보고 와서 배양을 해라 속행빈 고목을 안고 쪼간 청 친구들이로 오리며 때끄르르 내리며 때끄르르 두드러 꾸벅지 꺽대 끄르르르르졌대 쪼그리던 철양어다 소리 초조가 듣고 탄식은 나 초조는 예로부터 웃음으로 망했다는 말이 끝다 금세 울던 초조가 금세 가서 한잔 하는디 염생이 웃음으로 웃다 와가리 성공으로 변하는데 정옥이 깜짝 놀라며 승상님 근근도생 장황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그 지작으로 교수시오 내 웃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주유는 꾀가 없고 슬기 없어 웃는다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고양편 구성화광의 중천 한장수가 들어온다 한장수가 들어와
얼굴은 형상배 못 걷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큰 소리로 호령허되 상상명장 조자루. 허 누구냐 모르느냐. 초전은 닫지 말고 대장장을 받아라. 발을 놓아 달려들지 통을 넘어 선을 쳐 암을 넘어 북을 쳐 생문으로 들인 바라 이어가서 번뜻하면 제가 된 거릉베이 저가서 번뜻하면 이가 된 거릉베이요 좌우로 충돌하여 허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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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구리 꽁 차듯 두꺼비 발이 채듯 흔장도 갈빼듯 여름날 번개치듯 홍행행행 저들어갈 듯 정유르머리가 추풍낙엽이 되고 길러신 내가 되고 죽음의 여산이라 서양양압 쌍접 경호경호방어오고 호로코구로 가는구나. 아우 목이 영 안 나오네요. 예. 바람은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해둥치듯 불고 부진 피는 법은 은디 파부짓고 희게 잃고 어디로 가재한 말이냐 초주진중 양식이 떨어져서 날 잡아 군사구구 보고 서진가 보아 쇠풍을 찌 한국에서 바라보니 한수에 흐른 물은 이릉초로 닿았니 적적산중 정계상업 쌍쌍백구만 흘리떴다 두 쪽지를 옆에 끼고 펄펄 수루루루루루 풍덩불에 청강옥수 초능미 물놀아 즉백구야 홍용월색 그 어디 두고 어적수성 정말 기두리느라 범피 장파 흘리떴다 너는 홀로 오라 까락 분주원가
나라가 반군진 물 싸우고 풍파여생 구난신세 반생 판사 구양난이로 구나 조조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이 확 가버렸네 그냥. 아따 참말. 맥주나 소주 먹어서 한데 소주로 빨리 가야 된다. 고맙습니다. 안 한다. 아, 어찌게 많이 먹었던지. 탁 튈 것 같은데 안 튀네요. 네. 또 허허허 웃어 노니 청옥이 깜짝 놀라며 승상님 그 어찌작으로 키우수시오. 승상님 웃음 통해 많은 군사를 잃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웃어놨으니 폭병 큰 일로 날 것이오. 죽어도 원인은 없이어서 많이 웃으시오. 조조 얇은 속에 회를 내며 이놈들 아 내 집에서 그리 많이 웃었건만 술병도 안 나고 배평도 안 나더라. 이 말이 지듬하듯 표조 간체장사 떡비 승금 부르고 우리는 타박수염 사모장 장피 껴들고 큰 소리 호령한다. 이놈 조조야 길단할 날따길 팔뚝가비가 비상쳐나며 부두지라 땅을 팔까 이놈아 장받으라. 그때요 조조가 장유를 그라리고 엎어지고 자빠지며 전방지축 달아나지 한 곳 당도니 전면에 두 길이 있는지라 장졸다려 물어본 즉 이 길이 화룡도 소로로 들어가는 길이라 하니 조조 그제야 갑옷 벗어 후리치고 장졸까지 섞여 영락 없이 먹고 해야 썩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이때 이만 혼피허여 초두란 액자 맥대 짓고 상은 양정 간병을 찌 군비 섞어 우는 날에 후유갈 길 촉도라느니 한탄 헌들 무엇터리오마는 초액누수 허인일인고 망칙한 우리 승상 주색 오면은 한사오고 임전오면은 꾀병드니 삼부육사 간 곳 없고 백만 군사를 못 싸우니 보사도 허사치고 장수 또한 공수로다 전복병이 사피어나 후복병이 다시 나면 이를 내가 허이허리 제가 이제 그 한승원 스승님께 소리 배울 때도 이 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박이 다른 째 소리하고 달라요. 아침에 선생님 가르쳐 주셨다가 정신 먹고 들어오면 박 붙임이 싹 또 달라져요. 이제 뭐 다시 한번 가세요. 네?
이때이만 혼피허여 초들한 액자 맥대 짓고 성은양증 간병을제 운비 섞어 우는 날에 후유갈 길 촉도라느니 한탄 흔들 무엇터리요 많은 초액누숙 허인일인고 망치간 우리 승상 추색 보면은 한사오고 임전으면은 깨병느니 삼부육사 간 곳 없고 백만 군사를 몰싸우니 무사도 의사치고 장수 또한 공수로다 전복병이 사피으나 후복병이 다시 나면 이를 내가 허이허리 화병이 울음을 훈다 수인씨 내린 와신 발로 두고 내렸던가 목록한 이내 몸이 신세 잘라 군편 담당 취반하기에 굶어지고 열명군사 밥 지키며 부장군 한담터니 통록이는 깨어지고 시간줌이 없었으니 휴자나 귀에 차고 우리 집 가고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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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듣고 회를 내며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참으리라 좋은 상공 아득한데 두세 번 머물러 낳고 폐를 연가 할지 지나간 말발 자국과 폐인 노구자리 훈기가 싸우니 폭병 의심이 있는 줄로 아래요 조조득권은 말이 이곳이 명산이라 산재불공 다니는 노구자리 갈 데 없고 나무 장사 말을 말고 아까 지낸 자취로다 일행을 제초고여 한 곳 탕도 아니 적적 산중 중님 간에 취안을 찡그리고 노목을 질시 은은히 서있거늘 조조보고 깜짝 놀래며 하는 말이 여봐라 청우가 저 장수 날 보고 우뚝 서는 저 장수 예보는 얼굴 같구나 아 그것이 바로 장승이요 어? 장비례 한 장가냐? 아니 승상이 실온이 들린 너기를 모르시오? 장승 보고 그다지 놀래신단 말이오 풍은 궁곳 날 속이려건만 요망한 장승놈이 나를 속여? 네, 저 장승놈 잡아드려라. 좌우군병 소리치고 장승 잡아드렸거늘. 목신으로 승상기 이용 격동원이 급신 불라하고 술이 취하여 좋으더니 피문간 장승 올령이 현몽을 넣는 뒤 천지 안물 삼견할 때
각색 초목이 만자나 윤솔씨 신농씨 구모 위솔을 넣었고 헌원씨는 작주가 이제 불통을 허였으니 그 남은 편다 허여 석상동목은 오현은 금몽고되어 진수한 설성을 빗겨안고 남풍아를 지어내 사르랑 둥당 농연 소리 풍황 너 춤을 추니 그 안이 태평이며 문항지강 낙목은 피파성을 뛰고 진왕지 오르목과 시상촌 고르목은 춘약이 끝이 없네 고르거가 동양목은 흥성화 채가 잘났네요 반공은 소사 있고 사우여도 완판 무구한 백굴 신체 안장오고 신발 실당 하월제 제율목신 주대여 사시절 사시길로 만발 소류오고 분양연자 독축을제 그 소중이었더라고 목물 팔자 좋건만 이내 일신기야야 상중아풍 벗어나고 하산 적용 며칠인가 불피풍어 우뚝 서서 신태여가 그런 나를 승성은 모르시고 그다지 놀래시니 목신 흥계 무삼계요 울고 직신이 오니 심양처분 하옵심을 천만 바라노라 이렇게 목이 안 나오긴 또 처음이네요. 아, 승상님, 우리 군사 점검 한번 합시다. 아이놈아, 손가락으로 쉬어봐라. 정욱이 너 나요. 군사 점검 나 모르니 너 알아 해라. 정욱이 군사 점검 시작은 나오니 흩어진 군사 모아들째 창맞고 살맞어 다리 절고 눈먼 군사 송곡하며 들어온다 헛떡한 군사 하나는 깨어진 통록이 내고 서서히 들어온다 또 불러라 다음은 허무저기 허무저기가 들어온다 눈을 뜨고 들어오는디 눈이 멀었으니 어쩔 거나
한참 달아나는 뒤 낚시를 던져 누나를 낚아갔소. 처음은 밤중이더니 달리약으로 치료하여서 푸는 전기한테로 합쳐 외톨이 눈이라도 총 놓기는 공약이 났소. 그놈 해결내느라고 모든들 호구나. 또 불러라. 다음은 전동다리. 터질 법도 한데 안 터지네요. 술이 아니어서 그런가.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전동다리가 들어와 부러진 창대를 들어매고 새발걸음 중대염으로 봄을 날려 껑충껑충 와락 뛰어 달려드니 초조 깜짝 놀라며 저놈 목배어라. 저놈 장비군 산이냐. 아니 승상님 위해서 싸우라면 싸우는데 목배다리 웬 말이여. 아무 말도 말고 화병 지어 밥 지으라 해라. 화병 승상님 시장하시다니 진지 지어 올려라. 조금 있다 승상님 진지 어찌 되었냐. 인자 불 매요. 조금 있다 승상님 진지 어찌 되었냐. 인자 불 매요. 조금 있다 인자 진지 어찌 되었냐. 아 인자 쌀 씻으요. 아 이놈아 불을 맨다더니 다시 쌀을 씻어야. 아이고 그 물이 튀어가지고 지세 아무리 쳐도 불이 안 일어나요. 천년이 망색터니 좌편에 섰고 우편에서도 사면 산뿡을 해서 꾸역꾸역 마군 지졸이 개체 창검이 산대 끝이 날아오는 뒤 기색을 바라보니 기색은 홍색이요. 인물의 연유원이 황공일씨 적시로. 아따 이놈이 어찌나 목이 가버렸던가. 광공이면 욕태 묻혀요. 욕탈목이라. 너희 죽기로 대적해라. 승상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가서 피로 나오고 없어서 초조할 없이 필차로 들어가는 뒤 투구부서 땅에 놓고 가붓 퍼서 말에 얹고 창 음은 빼어서 땅에 치르고 새앞머리 고추상투 칼음목을 움츠리고 간교한 웃음으로 읊고 복배하는 뒤 아이고 장관님 장군님 그간이라도 별래 무량하십니까. 그간이라도 별래 무량하십니까. 관공이 호통하는데 이놈 복 내려 갈 받으라. 조조 깜짝 놀래. 아이고 장군님.
그간이라도 편례무리 하십니다. 옛일을 모르시오. 탕명한사 조맹덕은 천자의 령을 받아 퇴군을 그날이고 분분천하 풍의지장 쉴 새 없이 주야장 천허고 따가 호적의 패를 입어 춘추를 살피실 때 옛날 유공지사 차택유자 두 사람을 생각하여 살려보내 추시라고 이제 알이 엎드러져서 비나이다.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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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포하신 장군님, 대으로서 살려주세요. 갈받아라! 행일을 부르시오. 탕명한사 조맹덕은 천자의 령을 받아 조공을 세우려고 분분천하 풍기지장 실세 없이 추야장 천허고 따가우적의 패를 입어 춘추를 살피실제 옛날 유공지사 차택유자 두 사람을 생각하여 살려보내 주시라고 이 자리 엎드러져서 비나이다. 제갈량은 칠중 칠금의원인 강익덕은 의석음만하고 관공은 활용도 좁은 길 살리단 말과 천구의 직책은 대장부는 한수정의 관공이라 희두연이 알 수냐 드딜드딜 목 좋을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